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GT5에서 고인물들만 알고 있는 꿀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텔레포트 기능. 먼저 M키 여기 내린 다음에 지도 표식 옵션 얘를 눌러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서 이거를 전부 다 나타내게 해주세요. P키를 눌러서 지도를 켜.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로 가고 싶다, 그럼 얘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에요 누르고 스페이스 한번, 그리고 엔터를 눌러. 마우스 우클 연타. 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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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 정말로 이 작업을 종료하겠습니까?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텔레포트가 끝납니다. 두 번째 꿀팁, 자동차 핸들 돌리고 내리기. 자동차를 탄 다음에 W 스페이스 눌러. 그러면 시동이 켜지죠. X를 눌러서 고개를 숙여. 핸들을 돌려. 핸들을 돌려. 핸들을 돌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려. F를 눌러서 내려. 그러면은 아, 이거 아닌데. 공백님, 이거 공백님이 알려준 거 아니었나? 자, 핸들을 돌렸다가 아, 핸들 이렇게 팍팍 돌려야 돼. 그리고서 내리면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꿀팁 맞나요? 아니, 이게 진짜 쓸데없긴 한데. 핸들, 핸들, 핸들. 그런 다음에 내려. 됐다! 보시면은 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언덕길에 주차할 때 차가 뒤쪽으로 밀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빠르게 세 번째 꿀팁 갑니다. A 누르고 스페이스 연타하면 제자리 점프가 된대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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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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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방님 하시는 거, 문방님 하시는 거 이거 이거 방금 이거. 아, 1인칭하고 A 점프, 1인칭하고 A 점프. 아, 그러면은 공중에서 점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연아 선수의 트리플 악셀. 문방님이 지금 아주 그냥 A급이에요.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공중 3회전. 아, 정말 어지럽죠? 이게 상대 농락하기에 정말 좋거든요. 누군가 나를 죽이고서 내 앞에서 점프를 뛰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로 기분이 나쁠 거예요. 이런 꿀팁, 그탄의 인성게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다음은 자전거 공중부양이고요. 자전거를 다 같이 모아볼게요. 스페이스 누르고 Q랑 S를 누르고 있어. 점프를 뛰자마자 다시 한번 더 점프. 점프를 뛰고 다시 점프. 다시.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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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하늘에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핸들을 돌리시면은 공중에서 턴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하늘에 올라와 있을 때 제가 그때 타이밍 맞춰서 망치로 때리겠습니다. 지금이야! 에잇! 아이, 공백이. 공중에 뜬 사람을 때려! 에잇! 아이, 죄송합니다. 설마 저를 죽일 겁니까? 이렇게 작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세팅이 하늘에 올라간 순간 저를 잡을 겁니까? 그 다음 꿀팁이 뭐냐면은 양손 들기. 먼저 차를 탄 상태에서 M키 누르고 스타일 퀵플레이 아무거나 설정하시고 여기서 F랑 엔터를 동시에 누르세요. 동시에. 됐다! 됐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라고. 천상님이 말씀해주신 꿀팁. 자전거 타! 그러면은 이 상태로 탑니다. 핸들을 안 잡고 타. 우리 어릴 때 자전거 탈 때 손 놓고 탔죠? 이걸 그 탓에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두발 자전거 처음 탈 때 동네에 있는 과일가게 아저씨가 칭찬해 주는데. 공백님? 괜찮아요 지금? 자, 보시면은 공백님이 손이 꺾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지? 그리고 뒤에는 럽소림 손 이상하고. 퀵플레이 째지 말고 엄지로 해볼까? F랑 엔터 동시에 눌러. 따봉! 오호호, 됐다! 됐다! 따봉! 따봉! 됐어! 절망의 얼굴은 뭔지 볼게요. 절망의 얼굴. 아씨. 어? 이거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이런 제작. 록! 록 한번 해볼까? 스탑! 어! 됐다! 이 상태로 완성이 됐어! 여러분들, 차에서 떨어져도 이거는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엿 아니에요. 자, 이게 경매고요. 손 놓고 자전거 타고 공중부야. 이것이 바로 서커스다. 다음, 호밍 쏘고 플레어 쏘면 탄 돌아오는 거. 3, 2, 1, 호밍 발사! 발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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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꺾인다! 보시면은 호밍이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오! 오른쪽 봤어! 방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레나 차량 롤러에 점프하면 날아감. 자,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롤러 켜주시고요. 날아가 볼게요. 이게 점프! 오! 바로 이거야. 자, 여러분들 봤습니까? 방금 이거야. 방금 이거. 이게 진짜 잘만 하면은 정말 엄청 높이 가거든요. 간다. 오! 와! 와! 진짜 누구야? 진짜 누구야? 세팅 열차 출발! 누군가가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와! 나이스 샷! 굿! 자, 다음에 말씀드릴 꿀팁은 요원14에게 전화하면은 캐디를 밖에서 탈 수 있음. 요원14한테 연락을 해서 운송수단 요청. 캐디!
얘를 요청하면은 이제 근처에 캐디가 스폰이 된다 그겁니다. 와. 자 이런 식으로 공세에서 벙커 캐디를 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캐디가 무려 3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금이 있어. 바로 이거지. 그렇지 이거야. 정말로 완벽해. 그래 그래 엘리즈를 위하여. 감동의 눈물이 흐른다. 자 다음에는 이 캐디의 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빙가사 보시면은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슬카 직립보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헬파이어나 아니면 아레나 도미네이터 구합니다. 다치 챌린지 한 대 살게요. 70만 달러고요. 오 지금 할인 중이네요. 50만 달러. 구매를 클릭 W 스페이스 누르고 있다가 스페이스 떼자마자 연타. 됐다 이거 자 보시면은 직립보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깎아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페이스 연타 따다 바로 이거야.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야 멋있고요. 오 저기 아레나 도미네이터 조차 지금 누구야 빨리 올라가. 아주 멋있게 릴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분을 위해서 세레머니를 준비해 드릴게요. 느린 박수. 됐다 느린 박수.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오늘 저를 새를 쉰 코디님, 감독님, 그리고 옆에 있는 문방님, 레베카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예?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내구도 풀업!